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봄의 불청객 황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온종일 공기질이 매우 탁하겠고요. 동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후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을 텐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 5도, 한동 7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경주 17도, 대구와 문경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4월 23일 일요일과 4월 24일 월요일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은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월 25일 화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일요일부터 4월 27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5도에서 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21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2.0m에서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때 머물 걸로 보여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급적 환기를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